표백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곡집, 간이집, 택당집 세 곳에 나와 있고요. 계곡집 장유 17세기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시산하게 빠진 머리 민둥산이 반은 될듯 누구 위에 씩씩하게 위기를 휘날릴까 내 신세 잊어버려 초백주 한 입에 털어놓고 장 안의 영녀 속에 취해 누워있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이집 최립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효자라면 나를 아껴야 마땅한 법, 노친의 연세를 몰라서야 될 일인가. 범술자를 어찌 초백 뒤로 미루리요. 여름잔치 역시 행순전에 해야 하리. 팽조는 800년의 봄과 가을을 보내었고, 반도는 3000년에 한번 열매 맺나니, 공의 연세 또한 이처럼 길이 이어지어 오늘의 이 잔치처럼 경사를 끝없이 보게 되리. 이렇게 해서 초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초백주, 초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당집 이식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설날에 생각나는 우리 숙부님, 수산이 무진 세월 또한 해가 지나느나 오두막에 혼자서 문 닫고 지내리니 노구와 초백주를 주고받으리. 요순시대 만들 그뜻 크기도 하였는데 슬프다. 굴송의 시편을 읽게 되나 되다니. 겨울과 봄도 오히려 교대할 줄 아는데 임금의 은혜 왜 이다지 오래 치우치시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